안녕하세요. PNB 마케팅의 김하성 대표입니다. 오늘이 12월 말일,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오늘이 지나면 그 2022년이 들어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그 종무식을 끝냈고요. 간단한 식사하고 직원들을 보내고 저 혼자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2022년을 맞이하는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우리 회사도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좋은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매출도 나고 뭐 하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그 사람들의 심리가 출렁출렁 거릴 때, 뭐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했을 때, 위드 코로나를 다시 접는다고 했을 때, 뭐몇 단계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저희도 이렇게 좀 어려웠는데 광고주님들은 어떨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떨까? 새로운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또 어떨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어떨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언제든 있었죠. 저희가 IMF 때 얘기하지만 IMF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이 지금의 대기업이 되거나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 에너지가 창업을 하는데 100이었다면 지금은 200, 300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더 꼼꼼하게. 그쵸?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부족한 거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게 되게 많아졌거든요. 단순히 홈페이지 제작하고 쇼핑몰 제작해서 들어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SNS에 제품에 대한 후기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후기가 많아야 되고, 또 옛날에는 CPA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 CPA 부분을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DB,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 쪽에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20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광고주님이나 파트너분이나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를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영업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죠.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임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사정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옮겨야 될 시기라든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냥 들어가서 맨땅 헤딩해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 전에 준비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준비를 좀 하셔라.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광고주들한테 교육하고 컨설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면 광고주님 대부분이 나 이거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근데 나 이거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준비된 게 없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냥 줘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아는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개편하고 우리에게 맞는 방향으로 만들고 이러면 부족합니다. 되게 힘든 거죠. 이제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행사로서 광고주들한테 3시간이나 5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드려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그거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을 잡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교육 받는데 돈 아끼지 마시고요. 뭐 홈페이지 그냥 만들었다 개편하고 부시고 다시 넣는 비용도 그 정도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2020년을 준비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라이브 커머스도 있죠.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해라. 두 번째,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해라. 세 번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끼지 마라. 정말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게 가게 얻을 때 뭐냐면 복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복비를 안 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세요? 제 생각이지만 복비를 안 주면 굳어지긴 하는데 그 계약 관계를 중간에서 보증해 줄수 있거나 확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그 임대하시는 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등기부 등본을 못잘 띄기가 어렵죠. 그 등기부 등본 띄어서 이게 뭔지도 잘 모르죠. 부동산 업체 분들은 등기부 등본 바로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위험하고 이게 좋고 괜찮고 이런 내용 좋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표준 약관 계약서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료 아끼자고 저기 그 중개비 아끼자고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나중에 탈이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접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직접 하는 거는 좋은 건 뭐냐면 그 분야를 되게 많이 잘할 때. 여러분들이나 광고주님 잘할 때. 그때가 제일 좋은 거고요. 광고주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지만 교육 컨설팅 부분은 계속적으로 받아봐라. 특히 교육 컨설팅을 직원들하고 함께 받아보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을 하고 2월 달이면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취업을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왜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눈도 높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그런 곳에서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적응하기도 힘들죠. 기업의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직군이 약한 기업이 한만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개 정도 되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명씩 뽑느냐? 뽑을 수도 있지만 안 뽑죠. 왜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정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실력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어렵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업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서 매출을 낼수 있게끔 아니면 기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만든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보시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토익, 토플. 토익이나 토플 하는데 거의 90점, 100점 만점에 90점, 95점 맞습니다. 변별력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90점, 95점 맞은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너 외국에 가서 이런 비즈니스 할수 있어? 그러면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문법은 이해할 수 있어? 못해요. 왜? 시험 보기 위한, 점수를 맞기 위한 저걸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중견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데가 한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이 총 300만 개 정도가 있어요. 300만 개?
그러면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앞에서 가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해서 진행하는 기업들이 총 우리나라 700만에서 8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보통 보면 1년에 50만 명이 취업시장으로 나옵니다. 다시 또 군대에서 제대하는 인구도 있고요. 근데 50만 명이에요. 근데 작년에 취업 못한 인구가 보통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못한 친구 쭉 하면 여러분이 경쟁해야 될 인원이 대충 300만 명 중에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기업이 뭐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알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그 영상에 댓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중소기업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소기업은 가족 경영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이 되고 급여도 잘안 주고 체불하면서 뽑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체불까지 해가면서 진행하는 기업은 다니시면 안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뽑아 먹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을 뽑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을 뽑으면 기존에 있던 인원이 여러분들의 사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수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진 못하지만 일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게 체계가 없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대기업을 생각하고 중견기업을 생각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근데 안 되면, 기업이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못 만든다면, 못 그린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힘들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하면은 보통 26, 7, 그러니까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3년 정도 취업을 못해서 30살이 됐어요. 30살이면 신입사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특출난 기술이 있다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도 3년이 안 됐잖아요. 3년 동안 못 했잖아요. 그럼 못 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중소기업에 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중소기업도 이제는 사회 초년생, 신입생을 잘안 뽑아요. 왜? 시간만 뒤따가고 뭐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안 맞아 해요. 기존 조직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조직 문화에 끼치는 부분을 안 맞죠 생각해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경력직을 뽑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뭐 중소기업 가서 뭐 경험을 쌓아라 이런 말을 하기도 싫어요. 왜냐면 그런 말 하면은 뭐 나를 무시하냐 뭐 어쩌저쩌 말이 많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 대기업 중에 삼성전자만 공채가 남아 있습니다. 공채를 작년에 2만 명의 프로그래머를 했는데 왜 2만 명을 할게요? AR, VR, 인공지능 같은 뭐 메타버스 같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이 없던 조직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은 2만 명이에요. 뽑아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살아남을까요? 그리고 그런 분야가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뽑을까요? 뭘로 뽑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여러분을 왜 뽑을까요? 프로그램 같이 특출난 기술이 있으면 뽑죠. 프로그램처럼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출난 뭔가가 있으면 뽑죠. 근데 누가 봐도 특출나지 않아. 근데 여러분은 거기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략은 어떻게 짜나요? 지금 얘기했지만 공채를 유지하는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이야기는 하기 쉽지만 싫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디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자리가 났어. 그 회사 임원의 아들이나 딸이나 친척이 들어갈 확률이 많겠죠. 왜? 그게 사회니까. 심사할 때딱 얘기해서 얘 뽑아. 그럼 뽑는 거. 공채가 그런 거고. 공채가 아닐 때는 그냥 뽑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직장이 없어도 노는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내가 이제 대부분 그래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어필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나중에 승진하는 건또 다른 얘기예요. 왜? 승진을 하는 것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정말 일 잘하는 친구를 올릴까요? 근데 여기서 팀장 올라가는 사람이 두명 있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사장 아들이야. 한 사람은 그냥 아무 끈 없는 사람이에요. 일은 열심히 잘해. 그럼 누구 뽑을 것 같아? 회사가 되게 공정하다 생각하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엄청난 불합리함의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뚫고 나가서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고 연락하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수 있고 난 이렇게 할수 있어라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전략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입시를 할수 있는 취업을 할수 있는 컨설팅 같은 과정이 되겠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들어갈 거냐? 들어가서 어떻게 승진할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취업 하나도 복잡합니다. 2022년엔 더 복잡할 거예요. 왜 그래요? 왜요? 경기가 좋은 대기업은 인원을 뽑지 않고 중소기업도 인원을 줄였고, 소상공인도 창업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알바 자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그렇게 갈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2022년, 우리만 힘든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광고주님이나 파트너분이나 혹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거나 뭐 관련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